마지막 질문 네. 댓글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엔비디아는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고 네. 테슬라는 뭐 리얼타임 네. 뭐 결국은 이제 리얼타임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승리냐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키울 수 네. 있지만 뭔가 이 리얼타임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냐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이분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네. 테슬라 대 엔비디아 그럼 누가 승자라고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네. 그냥 사실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테슬라도 로보틱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봐요. 로보틱스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아니면 로봇 완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강민석입니다. 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AI 분야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계시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로봇과 AI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트로봇 강영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게 네.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이 전전화 14화, 15화에서 그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 로봇 산업편이었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아이디 이제 브레이브스 9634님께서 달아주신 질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달아주신 댓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매우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제가 답도 직접 달아드리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런 어떤 좀 거시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여쭤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달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로봇의 네. 움직임 역할을 저희가 네.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예. 이게 어떤 쪽에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있는지 좀 아셔야 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네. 그런 결합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네.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네.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예. 대표님 엔비디아가 네. 이제 최근 AI와 로봇 기술에 이제 영향을 좀 네. 미치는 영향 네네. 그런 발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그렇죠. 로봇 AI 기술에서 맡고 있는 그 포지션 역할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맡고 있다기보다는 주 제품이죠. GPU라는 연산 장치가 현재 네. 로봇 AI 분야, 뭐 네. 로보틱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을 네.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로봇 업계에서 뭐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못했던 거를 지금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왜 계속 나오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그 혹시 그 혼다의 아시모라는 거 네, 다들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맨날 계단 올라가도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냐면은 옛날에는 로봇을 걷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형태가 그냥 서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었고 얘를 이렇게 걷거나 혹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어려웠나요? 계산이 너무 불확실성도 너무 많고 계산할 게 너무 많고 굉장히 이제 산술적인 방법을 써서 거의 대부분의 로봇을 이제 결정론적인 관점이죠. 방정식을 푸는 관점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능도 이제 그만큼 빠르게 연산하는 거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요. 빠르기는 했어요. 오히려 더 빨라요. 그래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근데 어쨌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선형이라고 저희 네.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런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을 하고 딥러닝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이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이제 답을 줬었고 이게 결국은 휴머노이드 옛날에 못했던 거. 똑바로 서 있게 하기, 잘 걸어가게 하기, 점프하게 하기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이제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그러면은 이 로봇 네. 업계에서 GPU라는 그 장치를 이제 판매하는 네. 거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어디서 이윤 창출을 하느냐잖아요. 엔비디아는 결국은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이윤 창출을 하죠. 그래픽카드를 팔아서 서버를 네. 팔아서 이윤 창출을 하는데 이거는 요즘 사업적인 얘기기는 한데 그럼 엔비디아가 왜 무섭냐? 엔비디아가 아니면은 그럼 이 NPU라고 하는 장치들, 그래서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걸 못 만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뭐 중국에서도 막 만든다고 그죠? 막 네. 하잖아요. 근데 왜 엔비디아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얘를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번에 말한 코스모스라는 아니죠, 아니죠. 쿠다 예전에 지금 쿠다라는 쿠다. 게 이제 저희가 딥러닝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라이브러리에 종속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소프트웨어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미 이거를 써서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근데 그렇다고 쿠다를 다른 회사의 반도체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돈은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라든지 반도체를 팔아서 벌지만 이거에 대한 뿌리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그 테슬라 하면은 사실 자동차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네. 시작한 건 이제 네. 배터리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되게 이제 그렇죠. 혁신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 AI 로봇 그 제가 사실 대표님 없을 때 테슬라에 대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네. 테슬라를 타고 나니 입장으로서 네. 대표님도 네. 저희 보셨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비전 기술 같은 경우가 좋아요. 예, 좋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이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면은 결국 네. 그 휴머노이드가 이제 비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네. 거랑 원리는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로봇에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이유였던 거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머노이드 신기하죠. 신기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휴머노이드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휴머노이드는 아직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옛날에는 얘를 서 있게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 얘를 잘 서 있게 한다. 지금 옛날에는 얘를 계단을 못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 얘가 계단을 올라간다. 그냥 요 정도까지가 이제 로보틱스의 관점, 로봇의 관점이라기보다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기술 진보가 이제 있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런 자세 제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원리는 결국은 다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 써서 하니까 유사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자세 제어보다는 얘가 뭔가 인지해서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판단 능력 같은 거를 올려줄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 사물을 짚거나 제일 뭐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죠. 거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AI와 연관성 결국은 그런 테슬라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플러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모두 다 지금 그렇죠. 테슬라가 사실 기여하는 건 어떤 자세 제어보다는 저는 그런 이제 인식 쪽, 비전 쪽이 그쪽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저는 자세 제어는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네. 이 두 회사는 정확하게 전통적인 로봇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외에도 그러면은 이제 진짜 로봇 회사들이 이제 네. 어떻게 이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로봇의 뿌리는 결국은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흔히 우리가 AI 이게 휴머노이드 만드는 뭐 피그웨이라든지 네. 많이 중국인 뭐 유니트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플랫폼 회사예요. 제가 그 지난번 네. 이제 플랫폼과 예.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를 예.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딥러닝 펑션을 잘 이용을 해서 과거에 못했던 로보틱스 펑션들을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점프를 하든 공중제비를 돌든 계단을 올라가든 달리기를 하든 이게 다 옛날에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하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네. 뭐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흔히 알고 있는 뭐 보스턴 네. 다이나믹스부터 네. 네. 뭐 테슬라 옵티머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좀 투자를 하고 네. 있는 피규어 AI 회사가 있고 네. 그 외에 대표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샤오펑의 이제 아이언이라고. 아이언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샤오펑이라는 회사에서 키가 176cm 정도 되는 이제 아이언이라는 로봇을 만들었고 들어봤어요. 이제 여기 나온 회사 말고 제가 다른 회사 하나 알고 있는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이건 아 그래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앱트로닉이라는 회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아마존의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 아, 어질리티 원래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휴머노이드 아니죠, 얘는.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인데 그러니까 컴파운드 로봇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아니요, 발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다리 없는 육상 선수 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뛰어댕기는 약간 뭐 그런 아~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어질리티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로봇 회사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네네. 나온 휴머노이드는 아니죠. 사실 볼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CES에서도 네. 보여줬던 약간 장난감은 예, 예,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 네. 그리고 회사가 있고 크게 그다음 소프트웨어 네. 회사가 있는데 예. 결국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같이 성장되어야만 이제 예. 좋은 로봇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결국은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많아져야겠네요. 아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아니요 저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유니트리 같은 회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 회사들이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은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 플랫폼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안 돼. 얘가 물론 걸어다니는 게 신기하지만 얘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이 플랫폼이 완성이 안 됐고 결국은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을 잘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백그라운드를 서포팅하는 약간 더 저렇게 이제 후방에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그쵸, 되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만약 기여한다면 사실 이런 로보틱스 펑션보다는 얘를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제공하는 또 다른 후방 생태계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테슬라 로봇 움직이는 거 아니라 저번에 뭐 영상 보니까 이렇게 뭐 맥주도 따라주고 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럼 네. 이것도 결국 어플리케이션 아니냐? 라고 아, 네. 하는데 네네. 제가 좀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로봇 플랫폼 회사들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아직 많지가 않기 네, 때문에 보여줘야 되죠. 또 그런 자기들 것처럼 걸 팔라면. 결국은 네. 네,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플랫폼 회사지만 네.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건 아닌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한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주는 걸 보여주는데 따라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있어요? 뭐. 그건 아니 그거는 그냥 단적으로 어떤 학습을 그냥 그 분야만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걸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옛날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교시 하나, 교시 프로그램 하나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요. 저는. 막 이런 것도 네. 제가 영상 중에 봤어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주먹 내미니까 얘가 이제 네.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예, 그 옛날에 그 스탠포드 알로 같은 데서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트레이닝을 그렇게 시킨 건데 아. 그게 어플리케이션이냐 이거죠. 쓸모냐 이거죠. 쓸모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네. 댓글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엔비디아는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고 네네. 테슬라는 뭐 리얼타임 뭐 결국은 이제 리얼타임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승리냐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키울 수 네. 있지만 뭔가 이 리얼타임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냐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이분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 테슬라 대 엔비디아 그럼 누가 승자라고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이 누가 이기느냐를 말씀해라는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좀 달라요. 이게 달라서 싸우는 생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네. 왜 누가 이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그냥 사실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테슬라도 로보틱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봐요. 로보틱스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로봇 플랫폼 제품을 출시하든 아니면 로봇 완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가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인지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인지 기능이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서 보여준 건 아직 거기까지는 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플랫폼 관점에서 그럴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학습을 가상 공간에서 시킬 거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줄게. 코스모스든 뭐 옴니버스든.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업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자동차 하시는 교수님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시뮬레이션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시뮬레이션 땅에 다 갖다 버리라고 안 믿는다고 막 그런 주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따라갈 수가 없다. 실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못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리얼타임보다 더 느린 속도로 하나씩 보는 게 뇌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서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진짜 실제 속도보다 막 100배, 1000배 느리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언젠간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슬로우 모션처럼 되지만.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게 있고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시뮬레이션 안에서 움직이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텝이라고 그래요. 0.1초 계산하고 0.1초 계산하고 0.1초 계산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실제 자동차 같은 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쵸, 얘가 0.1초를 판단하기 전에 사람이 쳐서 벌써 죽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좀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시뮬레이션 리얼타임으로 돈다는 가정하에 리얼타임이라고는 해도 계산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해서 계산의 갭이 되게 뜰 수 있어요.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1초에 한 번씩만 계산할 거야. 1초 사이에 쳐 죽죠. 사람.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션도 이 리얼타임 문제 때문에 막 가끔 가다 물건 막 밑으로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엔비디아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학습시킬 수 있는 건 자원을 제로로 하는 사실상 무한의 공간인데 이거를 실제 세계에서 다 학습시키려면 돈이 정말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엔비디아는 이 돈을 거의 뭐 전기세 빼고 다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하면